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처남한테는 제 나이를 말을 안 했나 봐요. 한 살인가 두살 어린가 보다 이렇게 했나 봐요. 그래서 처남이 깍듯하게 저보고 매형 그리고 이제 아직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형님이라고 저보고 깍듯하게 해서 난 이분의 나이를 아는데 우리 처남님의 나이를 아는데 이분이 자꾸 나한테 존댓말을 깍듯하게 하고 예전에 뭐 프로그램에서 부부가 나와달라 성우 커플로 그냥 나와라 이렇게 나갔죠. 아무것도 모르고 전 나가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. 성우 커플인데 선배다 한참 하고 나이 얘기는 정말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. 방송 끝나고 나왔더니 TV 모니터에 안지환 5살 연하 몇 살. 방송에서 몇 살, 몇 살이 다 나간 거예요. 말을 안 하고. 네, 말을 안 하고. 말을 안 했어요. 거기에 그렇게 나왔지. 나가고 보니까 방송 그 모니터에는 그렇게 수파로 그렇게 나왔어요. 어떡해. 근데 저는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처남이었어요. 네. 처남한테. 몰랐으니까. 어떻게 됐어? 어떻게 푸셨어요, 그래서? 푼다기보다 어떻게 이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그런 내색을 안 하고 그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깍듯하게 매형. 그냥. 너무 깍듯하게 매형. 그러다 저희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.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빈소에서 처남 친구들이 잔뜩 와서 상을 다 치르고 나는데 친구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나이를 좀 아는 눈치예요. 조금 알겠어요. 처남 친구 중에 한 분이 술이 좀 취해서 저보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매형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남이 담배 한 대 피러 가자고 딱 치고 가더라고. 같이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우리 매형 나이 많아 임마 그러면서 데리고 가더라고. 그리고 그들의 무슨 얘기까지 모르고 전 혼자 이쪽에서 삐친 거죠 이제. 나이 물어보고 그래 왜?